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자, 암호화폐 시세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간밤에 일어났었던 글로벌 뉴스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저와 함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다우조스의 상승세가 그리 크진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도 기다리고 있죠.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좀 지쳐가는 투자자분들인데요. 다른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가 소폭의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우리에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상승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된 모습이네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24,300달러 선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25,000달러 선을 터치해주기도 했었는데 소폭의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역시나 1,600달러 선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도 조금은 약세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리플이 0.39달러이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0.40달러. 솔라나는 시총 상위에서 많이 밀려났습니다. 현재는 2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보합권이고 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시장이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셔야겠죠. 우리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권도영, 1만 개의 비트코인 이미 현금화. 네, SEC에서 권도형을 기소했습니다. 테라 루나를 기소한 건데 SEC에서 최근에 이런 보도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자, 권도형이요, 폭락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에 세르비아에서 현재 체류 중인데 최근에 우리 돈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만 개 이상을 현금화해서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1,300억 원가량은 이미 인출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SEC 측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다라고 하고요. 참 이 소식을 들어오니까 이 권도영 대표가 한국인이다라는 사실이 좀 부끄러워지는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는 도피 행각 중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권도형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SEC 측에서 미국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권도형을 법정 위에 올릴 것으로 계속해서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도형의 이러한 추적들은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법정에 쓰지 않은 테라 루나의 권도형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비트코인 1만 개를 이미 현금화했다라고 하니까 그는 제2의 삶을 꿈꾸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법정에 쓰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결과다라는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번스타인, SEC 규제 스테이블 코인에는 위협되지 않을 것. 자, SEC가 얼마 전에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 중단을 만들어냈는데요. 그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는 이제 줄줄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들이 계속 제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스타인에서는 이 팍소스에 내린 바이낸스 USD의 발행 중단 명령이 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 은행인 번스타인 연구 보고 서를 통해서 이번 조치는 팍소스에만 해당이 되고 또 USDC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위협을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이 팍소스 같은 경우에는 SEC에 또 항복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중단을 선언한 그러한 선례가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SEC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번스타인 측에서는 팍소스에만 해당될 것이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은행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들 기업들의 그런 계속한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지난해 암호화폐 사기 규모 의외의 성적.
네, 암호화폐 사기 규모가 지난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인얼리시스가 이러한 보고서를 발간을 한 건데요. 자, 지난해 투자 사기, NFT 사기, 로맨스 사기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 규모가 59억 달러, 한화로는 약 7조 6,50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무려 46%나 급감을 한 건데, 자, 이 사기 규모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면은 로맨스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맨스 사기 같은 경우에는 줄지 않았는데, 이 로맨스 사기가 어떤 거냐면 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암호화폐로 사기를 벌이는 행각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러한 로맨스 사기에 취약하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를 해주시고요. 사기가 이렇게 급감했다라는 부분들은 암호화폐 약세장이다라고 풀이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암호화폐가 조금씩 신뢰성을 얻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